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일선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참사 수사 방향은 어떤지,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인지 검찰 출신의 유현식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였죠. 특수본이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하며 불법 증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 네.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사고는 해밀턴 호텔이 무너져서 죽은 사고가 아니라 예.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4m 도로폭을 침범했다. 예. 그래서 폭이 좁아서 갑자기 사람이 몰려서 통행에 방해가 돼가지고 이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불법 증축에 의해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폭을 침범한 게 과연 이런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판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도로 폭이나 현장 실황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도로 불법 점용이 이번 사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과관계 밝히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불법 검출물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알고 있는 용산구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책임을 네. 따지자면 용산구청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용산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고 9년 동안 과징금 내지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게 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만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용산구청의 그런 행정 계도나 지도가 소홀한 게 이 참사 사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역시 이것도 인과관계의 문제거든요. 네. 어차피 이 사건이 어떤 고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예.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세월호 참사나 상품백화점 참사 같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배가 침몰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림으로써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용산구청의 그런 건축법상 계도를 잘못한 게 이런 사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 역시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박현 용산구청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 박현 구청장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겁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게 예. 결국은 과실범이기 때문에 예.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이런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 즉 예견 가능성 문제와 예. 그다음에 그런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어떤 주의 조치를 했느냐,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예. 그리고 그런 주요 의무 소홀이 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지 불법 건축물이 이 건축법상 도로폭을 침범했다는 이유 이 하나만으로 과연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은, 판례나, 그런 법리를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용산구청이 안전사고 대비에 미흡했고, 그리고 지금 용산구청장도 사건 당일 행적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당초 네.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 지금 설명이 달라가지고 거짓말 논란까지 네.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네. 참사 당일 재난문자 발송하라는 정부와 서울시 요구를 용산구청이 78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종의 이제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 상황실이나 정부나 이런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그런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을 했는데 그걸 듣고도 장시간 동안 그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의뢰하자면 직무 요기 쪽이 더 훨씬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행정 지도나 행정 계도를 해야 될 용산구청에서 그런 요청을 받고도 게을리했다면, 예. 그런 직무유기 혐의는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재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상당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이건은 지금 했지만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특수본 수사 방향이 뭐 꼬리 자르기식 수사다 또 뭐 셀프 수사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경찰청장실과 서울 경찰청장실을 서울청장실을 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뭐 본격적으로 그 윗선까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본의 네.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모든 상부 윗선까지 다 수사를 처음부터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현장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현장에 어떤 상부의 보고가 있었고 그런 보고 과정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그런 보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윗선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점점 추가적으로 혐의를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예. 처음부터 바로 윗선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그건 국민적인 감정일 뿐이지 수사의 원칙은 아닙니다. 수사는 점진적으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물론 범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수사의 단계에서는 현장 수사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게 원칙이니까 현재 수사 방향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좀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최종적인 판단을 네. 내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입장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지금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뭐 반발 여론을 일고 있기도 한데요. 용산 소방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용산 소방서장의 경우에 시민 여론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입건을 해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최초에 이 사건 사망사고 신고가 된 게 10시 14분 경으로 알고 있고요. 예. 용산 소방서장이 자신이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선언한 게 11시 5분쯤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한 50분 동안 과연 현장 지휘팀장이랑 용산 소방서장 간에 어떤 교신 요구 갔는지 예. 그다음 용산 소방서장의 직책으로 해야 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예. 그 50분간의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도 아마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예. 본인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찰의 인력 동원 요청도 많이 한 걸로 나타나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실히 직무를 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 사고 발생 시점인 10시 14분부터 11시 5분까지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입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 수장이 당시 참사 당일 비번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네. 건 28분에 도착했다. 이렇게 또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에 빨리 도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특수본에서
그 과정을 아마 면밀히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배상 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까지 네. 간다면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개입되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조조치를 잘했느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의 경우에 그런 사전 선제적 예방 조치를 했느냐, 그다음 사고 발생 이후에 구조조치를 매뉴얼대로 했느냐, 네. 이 부분을 잘 따져봐서 그런 그런 만약에 과실이 있어서 잘못 판단하거나 주의 의무를 취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 다만 세월호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 세월호 사고 때 그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은 대부분 경사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해양 경찰청 에서 기소가 거의 1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고조치를 한 게 이게 과연 과실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배상 책임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국가배상이 인정됐던 사례, 판례는 어떻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에 있어서도 예.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명패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건축과 관련해서 예컨대 설계, 감리, 시공, 그다음에 사후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관여된 분들은 그런 주요 의무를 제대로 아는 각 분야별로 복합적으로 그런 과실이 작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축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인허가 과정의 잘못과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와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기소가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어디가 무너지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이래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들에게 어디까지 범위를 책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예. 그거는 정말 뭐 면밀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제 견해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인정될 수는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책임을 네. 져야 되는데 책임 지울 사람은 마땅치 않은 참 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저희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네. 우선적으로는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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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유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